국가가 관리하는 블로그들 많지 않죠. 저희 학원 브랜드 블로그를 10년째 관리했어요. 그 지역 키워드를 넣으면 저희 학원이 언제나 탑으로 노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거기서 뭐 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죠? 인터뷰하기 전까지 PCM 지금 이제 홈 오피스에 나와가지고 대표님과 다른 PD님들 인터뷰 진행했어요. 일단은 주은숙 팀장님이라는 분께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PCM 마케팅 팀장이고요. PCM 브랜드 블로그 관리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PD님들 중에서 이제 인터뷰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PCM이 알려지는데 전반적으로 마케팅 관련해서 중요한 업무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은숙 팀장님은 글을 되게 잘 쓰시는데 다른 블로거들과의 차이점은 있나요? 차이점이 있죠. 뭐죠? 네, 일단 저는 저의 개인 브랜드, 이제 그 저희 학원 브랜드 블로그를 10년째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키워드를 넣으면 저희 학원이 언제나 탑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상위 노출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 다른 이제 블로그 쓰시는 분들과 다른 점은 저는 작가예요. 그러시구나. 작가가 관리하는 블로그들 많지 않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팀장님은 원래 이제 하시던 일이 이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영어 학원장이고 네. 그쪽 일을 되게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영어 학원장이죠. 지금 현재에도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계기로 PCM 이제 그 마케팅 팀장이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계기가 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브랜드 블로그를, 그러니까 브랜드 글을 쓰는 걸 좋아했고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에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표님께서 사실은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왜냐면 제가 제 학원 블로그만 관리할 때는 그게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가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꺼내서 PCM에 이제 그 블로그 관리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다른 분의 블로그도, 브랜드 블로그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해본 일을 이제 시작할 때 누구나 두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좀 주저함이 있진 않았나요? 이게 왜냐면 저를 인정해 주시고 또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 기대하시는 만큼 제가 성과를 내지 못할까 하는 사실 두려움이 저도 있었죠. 있었는데, 근데 그냥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성과를 정해놓고, 이렇게 내가 해야지라고 하기보다 자유롭게 예술을 하라라고 말씀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었어요. 그럼 팀장님 생각하실 때, PCM,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을 누군가에게는 또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왜 꼭 주은숙이어야 됐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은숙 팀장님은 왜 나여야 했는지라는 부분에서 갖는 어떤 자부심이 있을까요? 사실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PCM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외부에서 마케팅 전문가들한테 맡겼을 때는 저한테 맡긴 만큼 PCM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객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 이 상품이 더 빛나게 그걸 포장해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상품인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 PCM이라는 교육 자체가 어떻게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표현하기까지 굉장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PCM이라는 교육과 1년 이상 함께 했고, 또 대표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팀장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만족도나 뭐 그런 건 어떠신가요,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있죠. 왜냐면 지금 이제 현재 아직도 학원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학원이 제가 굉장히 하고 싶던 일이었어요. 네. 제가 PCM을 들으면서 저라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고, 제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학원에서 그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PCM을 통해서 제가 받은 교육과 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 어떤 이런 경험들을, 경험 커미션이 사실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 얻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저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9-to-6로 지루하게 사는 방법 말고 너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먼저 경험하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감사해요. 그럼 주은숙 PD님은 어쨌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한테 선택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PD님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나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PCM이라는 교육을 만났던 건
지금 학원장이라는 직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계기로 만났거든요. 네. 제가 학원 운영을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경험했고, 사실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도 PCM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콜드콜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PCM 교육을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네. PCM을 경험, 이제 PCM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정말 뭐라고 할까, 저도 제가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놓치고 살고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채워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죠. 좋습니다. 일단은 PCM의 마케팅 팀장이자 수강생으로서 PCM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요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M 한마디로 요약하기 사실 어렵긴 한데 PCM은 행복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PCM을 찾을 때는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세요. 네. 대부분 이제 어떤 특정 뭐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 판매 기술을 얻고 싶어서 아니면은 인맥을 얻을 수 있는 콜드콜을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데 사실은 돈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90% 정도예요. 근데 그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10%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삶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만큼의 돈을 벌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를 겪을 거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표님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로 사람들을 후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PCM 안에 들어와서는 나라는 사람을 재해석하고 정말 돈을 벌어가는 그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곳이 저는 PCM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멋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PCM의 마케팅 번창할 거라 믿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